그대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려니 모든 아침은 신의 창조, 새의 봄이며 그대의 어린 시절이다. 모든 낮은 창조의 연속, 그의 여름이며 그대의 젊은 시절이다. 모든 저녁은 우주의 소멸, 그대 세월의 겨울이요 그대 생애의 저녁이다. 풀은 높이 자랄 대로 자란 죽순과도 같으니 그대 발로 개미 한 마리를 짓밟으면 그대 자신이 코끼리 발에 짓밟히는 것. 이런 우주의 질서를 보고 그것이 그대 그리고 그대 인생, 그대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라. 그 깨달음으로 위대한 진리가 동퍼오려니 전 우주의 일부가 아닌 것 없으므로 이럴 때 그대의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려니 진리가 아주 위대한 것이려니. 그대가 잠든 동안에도 누가 그대를 지켜보고 있는가? 내 꿈을 자세히 보려 하니 불을 켜주세요 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어떤 빛으로 꿈을 보는가? 그 빛은 방을 밝히는 촛불의 빛이 아닌 그대 참 나의 빛이니 그대가 그대의 체력의 원천이여 마음 자각의 기원인 스스로를 불 밝히는 한 존재이기 때문. 그러므로 이 참 나는 잠드는 법이 없다. 마음 표층은 고단함에 지쳐 골아 떨어질지라도 늘 깨어 지켜보는 누군가 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을 주관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